이사님 비서 주영인입니다. 뭐야? 수호씨. 어. 이거 뭐야? 뭐? 당신 비서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내? 현재 내 말 먼저 들어. 수호씨 어디 아파? 어? 아니면 당신이 병원에 있었는데. 이게 무슨 소리냐고. 이사님 비서 주영인입니다. 지금 이사님 병원에 계십니다. 이게 다야? 아니 수호씨가 왜 병원에 갔었냐고. 어. 몸이 좀 안 좋았어. 어디? 좀 어지러웠어.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. 쓰러졌어? 아니야. 그냥 병원 가서 영양제 한 대 맞고 왔어.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는데? 약간의 스트레스성 빈혈. 그만 물었으면 좋겠는데 몸 관리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다. 난 정말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한테 얼마나 화가 났었다고. 한 시간에 온다는 사람이 오지도 않지 전화도 안 받지. 혹시나 오다가 사고나 난 거 아니까. 그러다가 당신 멀쩡한 목소리 들으니까 다시 막 화가 치솟는 거야. 난 수호씨 아픈 줄도 모르고. 미안. 만지지 마. 땀났어. 더러워. 뭐가 더러워.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흘린 땀인데.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어. 사랑해. 뜬금없이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왜 나와.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? 그럼 나도 사랑해. 그러니까 아프지 마 수호씨. 우리 빨리 아기 갖자 현수야. 어? 난 아기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피임약 사건으로 집 나갔을 때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. 애 셋쯤 낳아서 너 내 옆에 딱 붙여놔야지. 그래서 선녀 놓치지 않는 나무꾼 돼야지. 그래 그러자 우리.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. 날 먼저 건드린 건 당신들이야. 가만히 쓰려고 했더니 내 아픈 데를 건드려? 우울증 치료받은 것까지 들쑤시겠다? 생각할수록 분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. 다 폭로할 거야. 회장님 오십니다.
오빠도 나도 부르게 된 참이었어. 너 주영인 걔 데리고 산부인과 갔었다며? 엄마 맞죠? 뭐? 걔 건드린 사람이요. 엄마 걔 만나셨죠? 그래 만났다. 걔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? 네? 목소리 낮춰. 평소 들으면 어쩌려고. 내가 경고했어. 네 옆에 다시는 질척대지 못하게. 분명히 말씀드렸죠. 모른 척 해달라고요. 그랬다가 일 더 커지면 어쩌려고. 봐, 여태껏 네 숨통 쥐고 흔들더니 내가 찍어 누르니까 너 따라 바로 산부인과 간 거.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요. 무슨 소리야? 애 잘못 건드셨다고요. 벌집 쑤셔놨다고요. 너 걔 데리고 산부인과 간 거 아니야?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? 제가 말했죠.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요. 걔가 뭘 하는 줄 알아요? 자기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 건드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대요. 다 폭로하겠대요. 아, 그게 무슨... 그냥 뒀으면 마음 잡고 정리할 애였다고요.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? 사라졌어요. 사라지다니? 병원에서 없어졌다고요. 엄마가 자기 건드리니까 똑같이 나 건드리고 사라졌다고요. 뭐야? 차야, 들어보세요. 산부인과 약도랑 예약 시간이야. 시간 맞춰가. 왜? 당신이랑 상관없는 애라더니. 나와서 내 호적에 올릴 거라고 기대라도 하는 건가? 아님 내가 핏줄이라고 챙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안 됐지만 그딴 생각 집어치우는 게 좋아. 난 네가 낳을 애 따위에 관심 없어. 이봐, 주영인 씨, 네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넌 그냥 나한테 일회용이야. 이거 현수한테 똑같이 보내겠다고 협박하고는 잠수 탔어요. 현수한테 보냈어? 아직이요. 근데 엄마 덕분에 전 진짜로 숨 막히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왜 나서세요? 가만히 계시라고 했잖아요. 기다려. 내가 어떻게든 주영인 그 아이 찾아내마. 힘드실 거예요. 엄마가 있는 대로 독을 올려놨으니까. 일찍 들어왔네요. 차, 당신이 늦은 거지. 내가 얼마나 적적했는 줄 알아? 엄살은. 정말이야. 체격도 조그만 여자가 집에 있을 땐 꽉 찬 느낌인데 없으면 얼마나 썰렁하고 허전한 줄 알아? 서준이하고 같이 저녁 먹었어요. 둘이서만? 은현수 씨도 같이 있다가 먼저 갔어요. 아, 대복상사 큰며느리. 네. 그치, 조합이 좀 웃기다. 어쩌다 보니. 원래는 준아랑 수호도 다 불러서 같이 먹자고 했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둘 다 휴대폰을 안 받더라고요. 나중에 준아 알면 길길이 날뛰겠구만. 어? 서준이하고 밥 먹는다 했으면은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랬는데. 아, 근데 수호가 마음에 걸려요. 아니 왜? 한 시간 안으로 도착한다고 통화까지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휴대폰도 안 받는 거 있죠? 어? 그 바람에 은현수 씨가 먼저 간 거예요. 수호 걱정돼서. 에휴,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. 아, 그럼 다행인데 혹시라도 오다가 사고나 난 건 아닌지 영 찜찜해요. 제가 드렸던 책 안에 혹시 사진 한 장 없었어요? 사진이요? 아,
책은 뭐고 사진은 또 무슨 얘기예요? 아, 저 그때 통영에 갔을 때 제가 장서준 씨한테 돈을 좀 빌렸거든요. 그래서 그 대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을 드렸는데 그 안에 사진을 한 장 껴놓은 걸 깜빡했지 뭐예요. 중요한 사진이에요? 어렸을 적 사진인데 딱 한 장밖에 없는 거라. 아무것도 없는데.